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용도지구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용도지구별 지점 목적인데 자 1번 특화경관지구 새로 생겼죠 작년에. 거기에서 힌트를 잡읍시다. 둘째 줄 특별한 경관 그따 밑줄 마지막에 지구이다 할 때 지구 밑줄 그래서 거기서 힌트 잡아요. 특별한 경관 마지막 지구 그래서 경관지구 경관지구인데 여기서 특별한 할 때 이걸 특화로 생각해요. 특화 이렇게 특화 여러분만 딱 암호를 넣어놔요. 맞구나 이렇게 잡아요. 그 다음에 2번 집단 칠학주는 계집 이렇게 암기하라. 계집 계집 그래서 틀렸죠. 그래 집단 칠학은 개발 장기화 지정한다고 했잖아요. 개발 장기화 계집 개발 장기화는 칠학을 정배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한다. 2번 틀렸습니다. 거기 녹관농자 밑줄 거 봐요. 녹관농자는 칠학을 정배하기 필요할 때 정을 뭐라고 그래요? 자연이라고 했죠. 자연 칠학주 그래서 밑줄 거예요. 녹지부터 마지막 주까지 쫙 줄 것이고 자연 칠학주.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보면 복합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가다가 복합적인 거기다 줄까 봐. 복합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 토지 이용. 자, 복합적인 토지 이용. 이용할 때 용에 따라 따면 치용. 복합에 따라 따면 치고 토지 이용을 이용할 때 용. 도모한다. 도, 동그라미. 그러면 복합 용도 마지막에 주고 말 되네. 이거. 그래서 맞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합 용도. 맞아요. 그 다음에 4번. 하고 관련해서 특정 용도 제한 주고. 그러면 밑에 줄 봐봐요.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주고 할 때 특정 동그라미 제한 동그라미 주고. 그래서 그건 특정 용도 제한치고 특정도 제한치고 맞아요. 특정수 입지를 제한한다. 그래서 맞고 5번 특정 개발 증류는 바로 쭉 가서 애의 그다 체크 애의 휴양 기능 애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할 때 특정 동남이 특정 가다가 개발 동남이 마지막 치고 동남이 그래서 특정 개발 진흥주고 이렇게 그 맞다 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2번하고 3번만 보세요. 2번과 3번만. 특자,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가하고 중요시설 보호주 두 개만 딱 봐주세요. 짝치기.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 지점 목적인데 가다가 역사문화적 할 때 역사문화에다 줄 거예요. 역사문화적 할 때 역사문화. 그따 줄 것이 밑에도 여러분만 딱 암으로써 환경. 역사문화 환경이 되죠. 가다가 보호에다 딱 동그라미 보호. 아니면 치고 그래서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고 맞네. 그 다음에 3번 중요시설 보호주는 가다가 동그라미 중요시설물 보호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맞네 이렇게 넘어가지 넘어 볼 필요 없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50페이지 4번 용도주고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이 시도사 대도시항은 조례로 바로 마지막에 법정 용도주구 그다 줄까? 법정 용도주구의 용도주구 지정화 변경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수 있다. 체크. 그래 이 우리 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여기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규정돼 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구 이걸 법정주로 합니다만은 법정 용도주구. 법정 용도주구라고 하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도주구는 경고, 방방, 보치계, 특보 이렇게 아홉 개 있잖아요. 이렇게 아홉 개 있고 그 다음에 이 국토의 계획 및 연한 법률에 하위기면 대통령령, 시행령. 시행령 통해서 경자, 시트 이런 거 했죠. 그 다음에 고도는 세분 안 된다고 그랬고요. 방화주구도 세분 안 되고 방제 이름 방자시 방자시 그 다음에 보역중생 보호주는 보역중생 그 다음에 취자집 그 다음에 개 뭐예요 이제 여러분 말해봐요. 개는 뭐라 개주산간복토 개주산간복토
자, 이것은 복합 용도를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경, 중, 특 이 것들은 여기에다가요, 여기에서 정하고 있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이 용도주구의 그것을 조례로 시도사, 대도시와 지네들 지역성 필요하면 도시군계주로 추가로 무슨 시계 경관축이다라고 세 번 지정할 수 있어요. 새롭게 이름을 명명해서 경관축. 이렇게 법정된 용도주구, 예허지구를 용도주구를 신설 지정할 수 있어요. 중요 시설 보호주구도 뭐 중요 시설물이 공항, 항망 이런 거 있죠. 교정시설, 군사시설 등 있는데 이런 것들 이름을 명해서 항만시설 보호주구다 이렇게 이름을 세 번 지정할 수 있어요. 조례로. 특정 용도 제한치고도 조례로 이름을 세 번 신설 지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조례로서 새롭게 이름을 새로 만들어서 지정할 수 있는데 용도주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도지구하고 용도구나 할 수 없지만 용도지구는 법정 용도지구의 용도지구를 만들어서 결정해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번 맞습니다. 이렇게 새로이 용도주를 신설 지정할 때는 이미 지정되어 있는 용도적 2번 용도구역의 행위자를 완화한 것은 신설해서 지정해서 안 돼. 강화가 틀렸어. 강화한 게 말고 완화하는 것은 새로이 용도주를 신설해서 안 된다. 2번 틀렸고 3번 정밀 말씀드린 거 나와있죠. 시도사 대도상이 조례했다 포인트 조례로 바로 어떤 걸 이렇게 법정된 용도주의 용도주로서 신설 지정할 수 있냐. 경 중, 특, 경관 찍을 때 경, 중요 시설물 때 중, 특정 용도 제한 찍을 때 특, 해서 경, 중, 특을 세 번 신설 지정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4번, 통각, 읽어보태고, 5번, 이 5번은 중요해. 고도주구에서는 높이 규제가 있게 되는데, 높이는 뭘로 정함에 따라 규제받느냐? 도시 군갈기, 어마어마 중요하다. 초과하는 거지 미달이 아니다 없다 중에 고도주 안에서는 도시 군갈로 정하는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 건축할 수 없다. 세 가지 도시 군갈리게 초과 없다. 맞습니다. 5번은 지문 2번하고 3번만 보고 넘어가겠는데 2번 자 열한 침식관리구역으로서 지정된 지역의 풍수의 산사태 등은 동일한 지역이 최근 2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해서 인명폐가 입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이 시도사 대도시장에게 야 너네들 지역에서 방제주를 꼭 결정해서 지정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 그래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야한다. 지정하야한다. 의무로 가고 있어. 그래서 틀렸고 4번 3번 중에 이 방제주거에서는 말입니다. 건축 제한 중 층수 제한에 있어서는 1층 전부를 필로티어로 하는 경우 필로티어는 층수에서 빼주고 있다는 거. 방제주거에서 1층은 그래서 사람 머물지 않도록 뭐 주차 공간 얻어가지고 필로트 넣으면 돼요. 그래 1층 정보를 필로트 구조라는 경우는 필로트 부분은 청소해서 지어줍니다. 이해돼요? 자, 그거 중요하니까 꼭 받으시고 나머지 통과해도 돼요. 넌 볼 필요 없으시는 것. 넘어가시고 52페 봅시다. 52페면 7번에 자, 복합 용도주가 작년에 생겼는데요. 작년에 바로 한 문제 나왔습니다만은 우리 요약집 40페이지하고 42페이지까지 있어요. 틀린 거. 1번 이 시도사 대도시장은 지네들 지역에 있는 용도적 중 무슨 지역에 따만 이 복합 용도를 지정하시냐? 그렇습니다. 1, 2기를 암기하시되 일반 주거지역 때 1, 일반 공업지역 때 1, 계획과지역 때 계획, 관리지역 때 계획. 그래서 자연 녹지역 지워버리고 계획과지역 이게 한 문제감이니까 복합 용도주는 세 가지 때문에 지정할 수 있다. 1, 1, 개, 1, 1, 개 이렇게 암기하십시오.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은 통과하고 3번 봅시다. 복합 용도주에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용도적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어요. 예컨대 그래 여기가 일반 공업지역이다. 일반 공업지역에 있는 토지에서는 일반 공업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당연히 건축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 일반 공업지역에 이렇게 이 전체 면적 대비 3분의 1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복합 용도를 지정할 수 있거든.
이렇게 복합 용도주가 증대면 여기 보세요. 복합 용도주가 증대된 이 땅은 용도적은 지금 일반 공업지이죠. 그래서 일반 공업지 안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건축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렇게. 그런데 추가로 특정시설 입지를 완화하기 위해서 지정한 장소니까 여기에는 어느 용도적에다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건축해 뒀냐? 바로 준공업적에. 준공업적에 건축할 수 있는 것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어요. 다만 몇 개 빼고. 자, 그걸 보겠는데. 자, 3번. 복합용도지구에서는 원칙으로 해당 용도지구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그리고, 자, 5번을 먼저 볼까? 복합용도지구로 증대된 일반 공업지구에서는 조례가 정함에 따라 준공업지구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더 건축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쵸? 근데 준공업지구에 허용되는 것 중 아파트, 단란점, 안마수, 노래자 시설은 설치 못한다. 여기 있다는 아파트, 그 다음에 단란주점, 안마수소, 노이자 시설은 안 된다. 그 말이죠. 준공업적은 되지만, 준공업적은 되지만, 바로 일반 공업적에 증대된 복합 용도시설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4번 봅시다. 이 복합 용도적으로 증대된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조례가 정에 따라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추가로 건축할 수 있어요. 다만,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 중 안마수소, 관람장, 강장, 공장, 유효물 저장물 처리시설, 동식물 관련시설, 장례시설 빼고, 이것 빼고 준주거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8번의 내용을 보겠는데, 8번은 딱 4번만, 아까 했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새기고 가겠습니다. 4번, 8번의 4. 고도주거에서는 무엇으로 정한 높이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그게 중요한데. 도시 군객조례가 틀렸죠? 뭐가 나와야 돼? 그 자리에. 도시 군 관리계획.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그래서 딱 4번만 보고 넘어와요. 도시 군객조례 하면 틀리고 도시 군 관리계획.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3페이지 1번 보겠어요. 자, 국토개법령상 용도주관에서 건축제한이다. 용도주관에서 건축제한 할 때 이것은 우리 요약집 40페이지부터 42쪽까지 잘 정리되어 있어요. 틀린 거. 자, 1번 봅시다. 여기 개발 진흥조가 증대했다. 모 장소에 개발 진흥조가 증대면 그 개발 진흥조에 개발하게 한 지구단위 개발계 만들어졌다면 그 계획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되는데 아직 그 계획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다. 그러면은 그 개발 진흥조 지목적 범위에서 해당 용도지역에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면 됩니다. 2번. 아까 했던 건데 중요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번도 아까 했죠. 일반 주거지에 지정된 복합 용도지 안에서는 장례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아까 왼쪽에 아까 7번에 4번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4번. 아까 7번에 4번에 봤잖아요. 일반 주거지에 복합 용도가 지정되면 준 주거지에 허용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지만 안마시설소, 장례시설 이런 것은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건 안 돼요. 그래서 틀렸고. 4번 아까 했고 5번도 아까 했죠. 자연철학적 몇 층이야 밖에 못 치냐? 4층이야. 꼭 암기하세요.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2번 이것도 자 우리 요약집 42쪽하고 43쪽에 있는데 용도구역입니다.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번 용도구역은 일단 5개 있죠. 1. 개발지역, 2. 시가지역, 3. 수산장 보호구역, 4. 도시장 공구역, 5. 입지지역 취소 이렇게 5개가 있다. 이걸 용도구라 하죠. 이때 용도구역의 지정권자, 지정목적들이 나옵니다. 틀린 것. 1번 개발지역은 도시 물질시장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장이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맞고 2번 시가와 조정구역은 도시가 그 주변지 무질서한 시가 방지 그다 즉 그 계획적 당진 개발 도마하기 위해서 누가 지정하냐 국장이 지정한다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시도사가 원칙으로 지정합니다. 시도사 누가 지정한다고 시도사. 다만 어떨 때는 국장만 지정하냐면은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시가와 조정을 지정하게 될 때는 국장만 지정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시도사가 그래서 국토교통부장관 주부로 시도사가 도시군가로 결정한다 해놓고. 한다 옆에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해서 지정시에는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지정시에는 국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국가격과 연계하여 지정시에는 국장이 결정한다. 그렇게만 써놓으면 알 거예요. 자, 3번 중요하죠. 3번은 수산장 혹은 해양선부장관이 도시국가로 결정한다. 그 말이 포인트고. 4번 도시장 공공요금 도시장의 식생 양호한 산지개발을 전하여서 시도사고 대도시장만 도시국가로 결정한다. 그게 중요해요. 이것은 국토교통부장관도 결정하지 못합니다. 중요합니다. 시도사고 대도시장만 지정을 하게 된다. 5번 입주지의 최소규모는 도시에 있다만 지정하고 바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국가로 결정하는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그따 줄 것이고 시장 군수 서섹스 시장군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시장군수 못한다. 원래 우리 조문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사 대도시장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 지워버리고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 입주지 최소구역은 도시 군관리계 결정권자 중 시장수 제외되고 나머지 아들이 결정해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해 보면 국장하고 시도사 한다 이겁니다. 해석해 보면 작년에 이게 한 번 나와가지고 출제위 오류를 보면서 정답 없는 걸 해서 다섯 개 질문을 다 맞게 해버렸습니다. 좀 지금 좀 해석상 문제가 있어요. 5번 그러나 여기서 알아둘 것은 입주규제의 최소권 누구는 못하냐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시장수 못한다. 그런데 시험에 시장수가 결정해서 한다 그러면 틀려버리겠습니다. 알겠죠? 그것만 정확히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 있는데 3번 우리 요약집 41조부터 43조 똑같아요. 용도구역 지정 옳은 거 반복되고 있어요. 빠른 속도 보겠어? 1. 개발제한교육 지정 국장이 무슨 교육을 결정해서 하냐? 기본 틀렸죠. 관리를 하죠. 관리. 도시군관리계. 2. 도시자연공급 지정은 시도사가 하고 대도시장인데 무슨 교로 결정하냐? 도시군관리기지 광역 도시기 틀렸죠. 3번 시도사는 도시자연공급에서 해제됐다. 해제되면 개발 해제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소에 대해서는 마지막에 지구단위격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4번 수산장보호구역의 지정과 변경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니죠. 시도사 지워버리고 해양수산부장관. 그리고 무슨 계획을 결정하냐? 관리 계획을 하는 기본이 틀렸어. 기본이 틀렸고 관리, 도시, 군가로 결정한다. 5번, 시가와 조정구역의 지정과 변경, 무슨 계획을 하냐? 도시, 군가로 하지, 광역, 도시가 틀렸습니다. 그것은 국장도 할 수 있고 시도사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4번은 딱 2번 측만 보고 넘어가셨어요. 다 반복되고 있는데 2번도 했던 겁니다만은 그러나 좀... 자, 도시장 공구 지정을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 누구만 하느냐? 국장 못해. 시도사하고 대도시장만. 그래서 국장 못한다. 이걸 각인시켜 놓으세요. 다음에 통과. 그 다음에 56페이지 5번 보겠습니다. 5번이면 이것은 시가와 조정구 지정인데 틀린 거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 조금 전에 했습니다. 2번. 이 시가와 중구 지정 목적도 했습니다. 무질서한 시가 방지 계획적 당연히 개발 도모. 이 시가와 유보 기간을 정해주는데 그 기간은 5년 이상 20년을 보면서 도시군가로 결정해서 고시해주죠. 수치 암기하시고. 4번. 이 시가와 조정기업 결정은 언제 효력을 기대냐? 시가와 유보 기간이 끝난 날 다음날입니다. 다음날 꼭 확인하시고. 맞고. 효력을 상실한다. 이걸 실효라고 하는데 실효되면 그 사실 절차 없이 고시를 해줘야 됩니다. 5번. 고시를 요하지 않는다. 틀렸죠? 요한다 그래야 돼. 고시를 해야 한다. 그래서 5번 틀려. 이건 기출 문제입니다. 너무 쉽게 나왔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넘어오셔. 7번 보세요. 7번은 입주규제 최소 구역인데 틀린 겁니다. 1번. 입주규제 최소 구역이 됐던 그 장소에 대한 입주규제 최소 구역 계획이 됐던 둘 다 무슨 계로만 결정하느냐? 도시 군 관리계. 맞습니다. 2번. 입주규제 최소구역이 지정되면 규제가 최소화되고 그 지역은 거점적으로 육성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땅값은 폭등하죠. 그리고 행정력을 동원해서 어마어마한 예산 투하해서 도시 재생을 시켜서
사람 몰려들게 하는 장소가 됐죠. 그래서 땅값이 어마어마 폭등하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개발사업 개발을 하는 자에게 야 돈 내 기반 설치했던 볼 때 쓸 테니까 라고 시도사 시장수 구청장이 부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토지같이 상승을 초과된 법에서. 그래서 2번 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3번 입주규제 최소계 안에서 여러 가지 건축행위 제한은 마지막에 입주규제 최소계 계획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입주규제 최소계 안에서 뭘 해도 될까 이거 알고 싶으면 그 안에 결정고시 된 입주규제 최소계 계획을 보면 알아낼 수 있어요. 마지막 체크.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입주규제 최소계 요청되면 그 안에서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경을 아예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완화할 수 있다가 틀려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입주규제 최소계획은 거점료를 육성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대주급여가지고 건물 짓 때는 부설주차장을 아예 만들지 않도록 해줄 수 있어요. 왜? 그 입구에다가 공용주차장을 만들어서 운영하면 되니까 바로 주차장법상 설치경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입주규제 최소계획에서는요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과 역사문화 환경 보존 쪽에서 행위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학교 환경 위생 정화구역 역사문화 환경 보존 쪽에서 행위제한을 완화 적용할 수 있어. 우리 요약집 45쪽에 있으니까 하나 써놓으세요. 45쪽. 넘어가시고 8번. 이 8번은 자 용도적 용도적 용도가 하는 행위자인데 틀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은 조금 전에 했으니까 통과. 2번 보겠는데 이 도시역은 주상공 녹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농지법 공부할 때 엄청 했네요. 이 주거적을 상업적을 공업적을 국장 시도사 대도시장이 도시공가로 결정해 나갈 때 협의 심의 거쳐서 결정고시 하는데 그때 주거 상업 공업적에 농지가 포함되어질 때는 미리 농지중협의를 농림축산심의장으로 해서 주상공을 지정해라고. 그래서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이 지정되어버리면 그 안에 있는 농지는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가 돼요. 농지중협의를 마친 농지가 되므로 그 안에 있는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해서 농지를 취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2번. 그러나 녹지개요. 녹지역도 마찬가지요. 녹지개에다 무슨 공원 설치하겠다, 도로 설치하겠다 이게 기반설 아닙니까? 기반설을 설치를 위한 도시공간을 딱 결정할 때에 협의심을 거쳐서 하는데 그 부지안에 농지가 포함되어서 농지용이 수반될 것 같으면 미리 그 국장 시도사께서는 농림축산심의장하고 농지전용 협의를 거쳐서 협의해서 딱 결정하셔요. 그래서 바로 도시군객 시설부지에 편입되는 농지의 경우는 농지전용 협의를 마친 농지가 되어서 그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아. 그래서 농증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 도시역이 그렇게 돼 있죠. 아까 했죠. 이게 도시역이다. 그러면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녹지역 있죠. 그래 도시역에서는 원칙으로 농지법 제8조에 있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그래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증 발급을 요구받지 않아요. 또 이거 봐봐요. 근데 녹지역에 있는 농지도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해서 농지 취득할 때는 농지증 필요 없습니다. 근데 녹지 안에 농지로서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증을 적용받는다는 거 알았어요. 2번 도시역에서는 농지법에 따른 농지증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역 중에서 또 녹지역에 있는 농지로서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한 농지도 그러하다 그래야 돼. 그러하다. 농지도 그러하다. 적용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떨 때 적용받느냐?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일 때는 적용받아요. 그래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말이 맞으려면 필요한 할 때 한자 지워버려. 필요한을 지워버리고 하지 아니한 그래야 돼. 필요하지 아니한. 도시 군객 시설 사업, 도시 군객 시설 사업에 필요하지 않는 농지를 취할 때는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틀렸어. 우리 요약집 바로 35페이지 자세한 설명을 해 놓고 있고 또
자세한 설명 그때 해드렸습니다. 35페이지 할 때 요약집. 요약집 자세 설명해놨어. 여러분 이해하기 좋게 팍팍 써놨어. 자세하게. 35페이지. 자, 3번, 4번, 5번은 요약집 놓고 기본세만 있는데요. 이 지문을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십시오. 자,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 이 대지가 있어요.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예요. 그래, 이 대지의 건폐율이 바로 여기가 계획관리적이어가지고 계획관리적이어가지고 계획관리적 건폐율이 얼마인가요? 건폐율이 40%죠? 용적률은 100% 이하잖아요. 그래, 여기에 건폐율이 이 정도였기에 여기다 건물 지을 때에 건폐율 40%니까 건축면적이 최대 그대로 적용해버렸어. 그러면 건축면적 400까지 자꾸 올리시잖아요. 400. 600은 빈땅 놔놓고 건축면적 400 정도 자꾸 올렸어. 그리고 용적률이 100%니까 이것은 1배. 그래, 각층 바닥면적하고 건축면적 크기를 똑같이 가지고 2층 올리고 여기도 400 올리고 바닥면적하고 건축면적 크기 똑같게 했다고 하지. 800. 그러면 여기 200 더 해가지고 1000까지 올리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딱 건물 지어놨어요. 계획 과정이 있을 때. 근데 이 지역에 적용된 법령이 또 조례가 개정됐어. 조례를 통해서 이 최단들을 원래 이렇게 썼는데 조례를 통해서 야, 여기는 건폐율 30으로 용적률을 80으로 이렇게 해버렸다 합시다. 이렇게. 네? 조례 개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 조례를 개정했어. 그럼 어때? 이거 지금 이번에 개정된 조례의 내용은 30, 80을 했다면 이거 안 맞죠? 현재 개정된 조례 내용에 부적합하게 됐죠? 부적합하게 된 상태라도 이것에 맞게 이걸, 자, 새롭게 봐보세요. 이걸 철거하지 않고 이게 가만히 있었는데 천재인이 발생해버렸어. 천재인이 발생해가지고 지진 같은 거 폭우 폭설이 내려가지고 붕괴돼버렸어. 붕괴. 그래서 그 건물주가 종전 이 연면적 합계, 지금 연면적이 얼마예요? 즉 800, 1000이잖아요. 이 연면적 합계 범위 내에서 그대로 복원시켰어. 복원시켜가지고 용적 그대로 또 건폐율도 그대로 했어. 400 잡고 똑같이 올렸어. 그래, 이렇게 멸시된 그 대지 안에서 종전과 같은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면서 뭐라고 그래? 재축이라고 하죠, 재축. 뭐라고 한다고? 재축. 이 재축은 이번에 개정된 조례 내용은 안 맞더라도, 30, 80에 안 맞더라도, 종전과 똑같이 하면 이건 허용하겠다, 그 말이에요. 허용하겠다. 재축은. 무엇은? 재축은. 우리 인간의 의사와 무관하게 건물이 사라진 거 아니에요. 천재면. 그래서 그대로 복원시켰다. 그러면 이번에 개정된 조례 내용에 30, 80에 안 맞지만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재축은 또 무엇도 그러냐 대수도 그래 크게 고치는 거 대수 이것도 이번에 개정된 내용이 안 맞지만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걸 뭐 뜯어 고쳐가지고 이 범위 내에서 다시 대수하는 것은 허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이걸 인위적으로 사람이 멀쩡한 데 철거했어. 철거하고 정정과 똑같은 범위 내에서 다시 축조하는 걸 뭐라고 그래 개축이라고 하죠. 이걸 다 부셔버리고 종전보다 더 크게 된 걸 뭐라고 그래? 신축이라 하잖아요. 이 신축하고 개축할 때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인 이것에 부합해야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뭐가 뭔만 개정된 내용에 부작용하더라도 바로 허용이 되느냐? 바로 재축과 대수선만. 그걸 이해하면 돼. 3번, 4번 이거 보시면은 그런 말이에요. 자, 3번 법령이 개정됐어, 제정됐어, 조례가 제정 개정됐어. 그러므로 인해서 기존의 건축물이 여러 가지 건폐 용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돼서 부적합 체크, 부적합하게 됐다 하더라도 무엇은 할 수 있다고? 재축은 할 수 있어 없어? 있다 그 말이에요. 4번
부자 가방이 됐어. 4번도 부자 가방이 됐어. 부자 기종을 처음부터 줄 것이고, 기종을 처음부터 했다 줄 것이고, 4번도 기종을 처음부터 했다 줄 것이고, 부자 가방이 된 경우 그다 줄 것이고, 무엇은 할 수 있다? 대손은 할 수 있어. 대손. 근데 5번 봅시다. 5번이면은 기종은 처음부터 다 줄 거. 기종은 처음부터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용적률 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는 있다. 그래,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종전 용도로 계속 할 수 있다. 그래, 종전 용도가 예컨대 이 계획과적인 시절에 계획과적이 있는데 여기가 숙박소로 이렇게 건축돼서 계획과적은 숙박소로 건축할 수 있거든. 그런데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하기를 여기를 생산관리로 바꿔버렸어. 생산관리적으로. 생산관리로 도시군가로 딱 용도지를 병리 고시해버렸어. 그러면 생산관리적은 이거 숙박소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건축이니까 그대로 종전용도로 사용을 허용합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여러 가지 건축자의 규정에 작업하지 않는 경우에도 종전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종전 용도로 그냥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리고 아까 무엇과 무엇은 이번에 개정된 내용에 작업할 때만 허용되는가? 개축과 신축은 작업하게 될 때만, 개정된 내용에, 재정 내용에 작업할 때만 허용된다. 개축과 신축은 그러는 거예요. 또 증축도 마찬가지. 나올 가능성은 좀 그래요. 그러나 세 번 나온 적이 있어, 지금까지. 제가 강의하면서, 20년 동안 강의하면서 세 번 나온 적이 있어. 그러나 그냥 한 번씩, 정리해 봅시다. 무엇과 무엇은 부재갑에도 그대로 할 수 있는가? 재축하고 대손. 재축과 대손은 부재갑에도 허용된다, 할 수 있다. 그리고 종전 용도에도 그냥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재갑에도. 개정된 내용의 부재갑에도. 근데 무엇과 무엇은 작업할 때만 허용할 수 있냐? 개축, 신축, 증축 이런 것들은 작업할 때 개정된 내용에 작업할 때만 허용된다. 신축, 증축, 개축은 작업할 때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9페이지 1번 보겠습니다. 도시군계획설 틀린 게 이렇게 돼 있죠. 자, 1번부터 쭉 나오는데 5번 지문만 딱 보겠습니다. 5번 지문 보시면은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로 인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권 행사의 제한에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보상에 따라 체크해. 보상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 정한다 틀렸어. 대통령령이 아니라 바로 따로 법률로 정한다라고 지금 규정하고 있어. 그래서 대통령 틀렸어. 1번에 5번 따로 법률. 이 따로 법률은 입법부에서 아직 안 만들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법의 이름이 없어 아직. 이것만 알면 돼. 따로 법률. 우리 요약집 47페이지 있습니다만은 보시고 이따 또 나오니까. 자, 넘어가 보세요. 2번. 2번 보시면 국토계법상 도시군계획설인데 틀린 거. 1번 47쪽에 있어. 1번 도시역에서 바로 도시공원 및 녹지하는 법률을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 그 줄거봐 이제 공원 안에 기반설, 공원 안에다 기반설 설치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설치를 위한 도시군계 위반해서 결정할 필요 없어. 그냥 바로 설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도시군계로 결정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공원 안에 기반설입니다. 공원 안에다 기반설, 공원 안에다 기반설 설치한다. 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수련시설 이런 것들 설치할 때는 별도로 도시군계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공동구, 이거 중요하죠.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는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이 빠짐없이, 옛날에는 빠짐없이 그렇게 써졌는데 법조문이 지금 지워버리고 용어를 좀 바꿨어요. 모두 빠짐없이 그 말 주고 모두란 말. 시설이 모두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특광 특등 시장소는 협약을 체결해서 협의를 구성해서 광에서 설치할 수 있다. 맞아요. 광에서 했다 줄 것이고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 있어요. 광에서 이렇게 인접해 있는 AC, BC, C군이 있다 그러면 두개 이상의 지자체 거치는 도로, 철도라든가
한간대도 설치해서 같이 두 개 설치해서 제가 공동의 공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공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광역시 쓰는데 이런 광역시를 설치할 때는 관계 시장, 시장, 군수가 만나서 야 이쪽 돈은 너네들이 내고 이쪽 돈은 너네들이고 너네들이 같이 하자 해서 이 협약을 체결해서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 하야 한다 틀리고 할 수 있다가 중요해. 임의적이다. 그래 임의적이야 할 수 있다. 끝이 말이 중요해. 만약 협약을 체결할 수 없었다. 협의를 구성할 수 없었다. 그러면 여기가 같은 도면 도의사가 이 광역시를 도예산 가지고 설치 관리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임의적이다. 그것도. 그거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3번에서 할 것은 끝이 중요하다. 할수 있다. 그만. 하야 한다. 그럼 틀린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이것은 자. 여기다 공원 설치하겠다라고 도시군을 딱 이번 결정했어. 그러면 도시군에서 했죠? 그렇게 결정을 해놓고 몇 년이 지나까지 사업하자면 실효되느냐? 20년. 그렇죠? 다음 날에 빠졌어. 20년이 된 날, 다음 날에 그 효력이다. 이렇게. 마지막에 20년이 된 날의 다음 날. 이것은 우리 요약집 57페이지 있고요. 5번. 도시군계획서는 기반시설 중 도시군으로 결정서 맞습니다. 3번. 도시군계획서 옳은 거. 1번. 1번은 313페이지 있는데 도시 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에서 이렇게 결정 고시해 놓고 몇 년이 지나까지 사업도 시행하지 않고 실시간 인가가 이루지 않는 부지일 때내땅좀 사주세요라고 매수청구를 행사할 수 있는가? 10년이죠. 그래서 5년 틀렸죠. 그것도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안에 있는 건축물 때 매수청구가 가능하죠. 지목이 대인 토지가 아니면 매수청구도 못 합니다. 자, 이따 그 내용 자세히 나오니까 일단 통과. 2번. 3번, 4번은 47쪽부터 48쪽에 있는 건데요. 공동구입니다. 공동구를 꼭 설치할 사업장 면적이 있죠. 그 도시발 사업을 하기 위한 도시발구역, 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정비구역, 택지발 사업을 하는 택지발구역, 지구, 공공택지구 뭐 등등 도청이 신도시. 이런 사업장 면적이 얼마에 사면 공동을 꼭 설치해야 된가? 그렇죠. 그래서 200만 종트를 초과할 때, 그래, 틀렸죠. 150만이 아니라 200만 종트를 초과한 경우 그 시행자가 공동을 꼭 설치해야 된다. 숫자 틀렸고. 3번. 이 공동과 설치되게 되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은 대통령을 체감에 따라 공동에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그랬는데요. 우리 대통령의 시행령을 들여다보면 야, 이것은 꼭 공동에 반드시 수용해야 되지만 이두 개는 가스가 폭발할 소지가 있으니까 공동구 협의에 힘을 거쳐 수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었죠. 두 가지. 가스가 나오고 하수도관. 그래서 바로 3번. 공동화 설치된 경우 이것과 이것은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쳐서 공동을 수용할 수 있는데 뭘까 보시다고 하수관하고 가스관 써놔요. 하수관 밑에다 가스가 두 개. 두번 나올 수, 두번 나. 그게. 자, 그래서 그거 수용할 수 있고요. 4번. 이 공동구 관리자들은요. 공동 관리자들은 우리 특광 특특 시장수와 기계 있는데 그네들은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기를 수립해서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몇 년마다 해야 될까? 5년마다. 그래서 매년이 틀렸죠. 그다음에 5번. 아까 했어. 몇년몇년 다음 날 효력이 된다. 20, 20 다음 날 효력이 된다. 반복되고 있죠. 통과. 4번 통과. 5번 보겠는데 자, 국토교법상 도시 군계획 시설이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종민했어요. 맞았어. 1번 맞고. 2번, 조민해서 몇 년마다? 5년. 그래서 10년 틀렸고. 자, 3번. 이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시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몇 년이, 자, 매수하지 않기로 결정했어. 매수하지 않기로 딱 결정 통보해버렸다. 그러면 그날부터 다 4개의 허가받아서 할수 있어요. 그 내용이 우리 313쪽하고 314쪽이 있는데 요약집이 이 내용은 달달달 해야 돼요. 우리가 지목이 대인 토지로서 아까 여기 10년이 지나까지 사업하지 않는 부지 안에 땅을 가지고 있어서 매수를 했더니 매수자가 매수하지 않기로 6개월 만에 답을 보내버렸다. 그러면 그때부터 개발의 허가 신청을 허가권자한테 신청해서 허가 받아가지고 3층 이하인 단독택, 3층 이하인 제1종 근린생활설, 3층 안 제2종 근생, 다만 4개 죄, 술 먹고 이용하는 단란, 주점, 다중 생활 시설, 노래 연습장, 그 다음에 안마 실수 이런 것은 안 되고, 다음에는 3층이 된다고 그랬죠? 공장, 이게 떠올라야 돼. 그래야만이 문제를 풀 수 있죠. 그래서 3번 틀렸어.
3번 정리해 볼까? 도시 군객실 부지 미수무시 미수무자가 미수하지 아니하려고 결정한 날로부터 바로 허가를 받아서 그것부터 뒤에 싹 줘버리고 그날로부터 허가를 받아서 꼭 허가 받아야 돼. 신문 안 되고 허가 받아서 신고는 안 돼요. 허가 받아서 관할 특광 특특 시험을 하더라도 허가 신청 허가 받아서 네 가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허가 받아서 네 가지가 뭐냐? 바로 3층 이하 다 3층이야. 3층이야. 이것도 중요해. 3층이야 단독주택. 3층이야 제1종 근린생활설. 3층이야 제2종 근린생활설. 제2종 근생주 네 가지는 죄.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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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이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죄. 뭐냐? 다종생활설. 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고시 같은 거. 그럼 안 마시소. 단란주점. 노래 연습장. 이거 안 되고 나머지 된다. 그 다음에 공작물 설치해서 공작 청소가 없어요. 광고탑 같은 거. 이게 떠올라야 되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봅시다. 4번 우리 요약제 59쪽에 있는데 도시군계시설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 도시군계시설 결정 후 실효시까지 아까 이렇게 결정 고시해놓고 20년까지 사업하면 실효된다고 했잖아요. 그때까지도 바로 아무런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없어. 그때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시설 결정 해지를 위한 좀 질문이 매끄럽지 않아요. 실효시까지 그 토지의 도시군계시설 결정 해지를 위한 도시군관리계 위반을 신청할 수 있다. 있다 그랬다. 없다. 틀렸어. 우리 요약집 59초 보면 있어요. 이렇게 여기다 무슨 공원 설치하기 위해서 도시군관을 딱 결정해놨어. 그러면 그걸 도시군계시설 하죠. 도시군계시설 결정고시 해놓고 10년 전까지 사업도 하지 않았어. 그러면서 실효시까지 아무런 집행기도 없는 부지예요.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는 이거 사업하시면 풀어주세요라고 1차적으로 이 시설을 결정을 하기 앞서 계획을 위반했던 이반권자에게 해지 좀 해주세요. 해지를 위한 계획정 위반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 이반권자는 답변을 줘. 3개월 만에 오케이 노. 왜? 해지를 위한 계획을 위반해 나갈 수도 있고 노하면 거부한 거예요. 거부하면 이 토지소유자는 2차로 결정권자한테 다시 신청할 수 있죠. 해지를 위한 결정을 해달라고 결정권자가 이렇게 해지를 받으면 2개월 만에 답을 줘요. 오케이도. 오케이하면 해지를 위해서 결정할 것이고 노하면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 당하면 이 토지소유자는 누구한테 전국적으로 심사를 신청할 수 있어. 국토교통부장한테 좀 이것 좀 판단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국장, 야, 네가 좀 잘 해줘라 라고 권고해, 해제할 것을. 그러면 시선을 받아가지고 바로 특별한 사유 없으면 해제를 위한 결정해 줍니다. 이렇게. 그 흐름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없다가 틀렸어. 있다 그래야 돼요. 해제를 위한 계획의 위반을 신청할 수 있어요. 5번. 아까 했던 거죠. 10년이 아니라 몇 년? 20년. 자, 그 다음에 6번을 보겠습니다. 광역시설 옳지 않는가 아까 했던 건데요. 이 광역시설 뜻이 나오죠.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아까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치는 시설과 둘 이상이 공동으로 유하는 시설만다. 두 가지 다 생각해야 돼. 둘 이상이 걸쳐 있거나 둘 이상이 공동으로 유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렇게. 이런 광역시설 체계를 정비하기 위해서 두 개 이상의 인접해 있는 특광, 특특, 시군, 관할구역 전부를 묶어서 지정해 나간 것이 광역개권이다. 맞아요. 3번. 광역시설은 3번이요. 이것만 정리하세요. 광역시설은 도시군계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그걸 지워버리고 도시군계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그 말까지 지워버리고 광역시설 말을 만들어. 광역시설의 은자 주변.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원칙적으로 이점 써놓으세요. 광에 쓰러 설치 관리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써놔요. 광에 쓰러 설치 관리는 원칙적으로 이렇게.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 도시 군객 시설로 설치 관리에 따른다 이렇게. 뒤에 그 설치 관리에 관하여는 그 말도 줘버리고 밑에 도시 군객에서 설치 관리에 따르지 아니한다. 따르지 아니한다도 줘버리고 도시 군객에서 설치 관리에 따른다 이렇게 좀 써놨어요. 광역 시설의 설치 관리는 원칙적으로 도시 군 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따른다. 자, 이렇게 써 놓으시고 그 3번 지문 지워 가지고 이걸 써 놓으십시오. 그리고 이제 4번과 5번은 자, 4번 아까 했던 거예요. 이 광역시라는 것은 둘 이상의 특광 특특 시군으로 관하게 걸쳐 있거나 또 공동을 이용하는 시스템인데 이걸 설치 관리할 때는 외주로 관계 특광 특특 시장소와 만나서 협약을 체결해서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해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끝에 때 한번 체크하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우리 요약집 53쪽하고 54페이지 있다고 그랬잖아요. 53페이지하고 54페이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협의를 구성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책이 같은 도에 소개했을 때는 도의사가 그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 이거 꼭 알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다 줄 거예요. 국가기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대표로 인천국제공항 이런 게 있는데 인천국제공항 있잖아요. 그것은 그걸 사업종으로 하는 인천국제공항 관리공단이 있어. 공단. 이런 것들을 법인합니다. 이와 같이 그것을 사업종으로 하는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법인을 내서서 그것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마지막에 법인했다 체크. 법인이지 국장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럼 드리겠어. 법인. 자, 그래서 5번 맞아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63페이지 1번. 이것은 좀 쉬었다 합시다. 오늘이요? 일찍 끝나